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왈 지어 도하며 뭐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도의 뜻을 두며 그죠? 지자는 심지 소지지 위우. 여기서 말하는 뜻지자 지라는 것은 심지 소지지 위. 심지 할때 지자는 주격 마음이 그죠? 마음이 소지 여기 지자는 갈지자예요. 가는 바의 가는 바를 밑에 있는 그 지자는 목적격이래요. 마음이 가는 바를 위 말하고 도즉 여기서 말한 도라는 것은 일륜 일용지간의 소 당행자 시안이 일륜 그죠? 일륜은 인간 삶에 있어서 일용지간에 날로 쓰는 사이에 마땅히 행할 것, 그 행할 바의 것 이것이 바로 도다 말이죠. 도닦는다고 우리 인간 삶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은 도가 아닌 거란 얘기죠. 그렇죠? 지차이 심필지언즉 지차 이것을 알아서 마음이 반드시 여기 언주사 언자는 거기 그것 그렇게 해석합니다. 거기에 지 간다면 갈지자로 쓰인 거예요. 소적재 적자도 갈적자지요. 가는 바가 정이 바르면서 무타기지 혹이라. 달은 기자는 갈림길 기자예요. 우리 기로에 서서 할때 기자예요. 달은 갈림길의 유혹됨이 없어질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나는 도의 뜻을 둔다. 즉, 일륜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뜻을 둬보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거어덕하며. 거자는 근거하다, 의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덕에 근거를 두며. 거자는 집수지의예요. 여기서 집수지의 할때 수지의 집지의 두 글자를 합해서 집수지의라고 쓴 거예요. 집자는 뭐예요? 잡는 것. 수자는 지키는 것. 그러니까 잡아 지키는 뜻을 거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럼 덕이라는 건 뭐냐? 덕즉 행도이 유두거 심자야니. 덕이라는 것은 도를 행하고서 아까 도는 일륜상에서 일용지간에 매일 하는 거랬죠? 도를 행하면서 유득어 심자 마음속에 터득함 이 득자는 터득할 득자예요. 터득함이 있는 것이니 득지어심이요 득지 그것을 마음속에 터득했고 그리고서 수지불실즉 그것을 지키기를 잃지 않은즉 종시유일하야 그 마무리와 시작이 유일 오직 한결 같아서 이유 일신지 공이라 그렇게 될때 일신 날로날로 새로워지는 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의어인하며 은혜 즉 인의 도리에 벗어나지 않으며 의자는 기대를 의자지만 벗어나지 않으며 이렇게. 의자는 불위지비요. 의라는 것은 어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인즉 그럼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인즉 사욕진거의 심덕지전냐니 사욕진거 자기 개인 사적인 욕망이 즉 욕심이 진거 다 사라지고 심덕지전냐니 마음 본연의 그 마음의 덕이 온전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인이라고 하니 공부 지차이 우리가 공부해 가는 과정이지요. 지어도 거덕 의어인 이렇게 공부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 지경에 이르러서 무종식지위 즉 종식지위가 뭐죠? 밥을 종식이라는 게 식자는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마칠 때까지 어김이 없은 즉,
그게 종식지가 돼요. 종식지가, 즉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종식지간에 어김이 없은즉 존양지수기. 존양, 이게 존심양성이에요. 존양이라는 것은 마음을 보존하고 우리 본성을 길러가는 것, 그게 존양 공부거든요. 존양의 공부가 익숙해져서, 존양지숙이, 존양의 익숙함이 무적이 비천리지 유행이라. 갈적자예요. 가는 곳마다 천리의 유행 아님이 없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천리에 입각해서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유어옌이라. 예술의 경지에서 놀지니라. 그래서 이 서예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유어옌이라는 말을 잘 써요.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의 경지에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자는 만물 적정지비요. 유라는 것은 이게 헤엄칠 유자잖아요, 본래는. 근데 여기 유자는 완불, 완자는 이게 우리 사물을, 이게 원래 옆에 구스록변에 그 완자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원래는. 완물이라는 것은 아직 그것에 푹 빠져서 갖고 노는 거죠. 완물, 적정. 여기 적자는 알맞을 적자예요. 자기의 감정에 알맞는 것을 말한다. 유라는 건 사실은 그 자기가 거기에 푹신 빠져서 노는 걸 말해요. 예즉, 예라는 건 뭐냐? 예라는 것은 예악지문과, 예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예악의 문, 즉 예의 원줄기를 말한 것이 예지문일 거고, 악지문은 음악의 유래 또는 음악을 왜 해야 되는지, 음악의 공효 이런 것들을 전부 적어놓은 글이 악이겠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악의 그런 문장과 사어서수지 법이니, 이거를 육예라고 해요. 육예, 여섯 가지 예. 그래서 사는 사격이지요. 사격. 어는 옛날 말을 모는 건데 요즘에는 운전이겠지요. 운전. 서는 여기서는 글씨 쓰는 서자예요. 이게 글씨 연습의 서예예요. 수는 요즘 말하면 수학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네 개, 네 가지에다가 위에 예악의 문, 그죠? 합해서 육례예요. 그런 법칙을 총괄해서 예라고 하니, 개 지리소요, 다 지극한 이치가 붙을 우자지요. 붙어 있는 바요. 그렇지요? 하나 소홀히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용지 불가 골자야니. 그러니 날로 쓰는 것 중에 골자는 빼놓을 골자지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니.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조석 유언하야, 조석으로 거기에 푹 빠져서, 유언할 때 언자는 거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네요. 거기라는 구체적으로 위에서 말한 육례를 말하죠.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푹 빠져서 놀아서 이 박기 의리지 취즉, 그 의리의 취미를 박 넓혀 나간다면 응무 유여이. 응무할 때 무자는 일무자예요. 어떤 주어진 일, 주어진 일에 응할 적에 유여 남음이 있어서 심력 무소 방이라. 그러면서도 마음이 또한 방, 우리 방심이라고 하죠. 내 몸에서 빠져나간 바가 없는, 그것이 방이죠. 빠져나간 바가 없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로 사람이 전체를 총괄적으로 보시면, 첫째는 도의 뜻을 두어라. 그지요? 도. 두 번째는 덕을 근거로 인을 어기지 않으면서 예에 푹 빠져서 이것저것 다 닦아라. 이게 사람이 분명코 지금 시대에 공자님이 태어나셨다면 공자님은 컴퓨터도 도사일 거예요. 그렇죠? 운전도 도사일 거예요. 그죠? 사고 안 나게. 그렇잖아요.
이 육례를 그대로 실천하는 자연이원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성인은. 그렇다고 율곡스님이 태계스님이 나타나셨다 해서 그분들이 지금 운전 못할 거 아니고 골프 못칠거 아니고 다 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유어 예니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차장은 언 인지 위하기 당 여시하라. 이장은 말하되 사람들이 학문을 하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럼 이 글을 통해서 볼때 옛날에 선비라는 분들은 앉아서 공자월 맹자월만 하신 게 아니단 말이지요. 그쵸? 그렇잖아요. 이것저것 다 알았던 거예요. 개, 학, 막, 선어, 입지 아니죠.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대개 학문은 막, 선어, 입지. 뜻을 세우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뜻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 뜻을 세웠다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예를 자주 들어요.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우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제차 타세요. 탔어요. 우리 드라이브는 한번 가지요. 그래요. 탔어요? 탔는데 나는 평소에는 드라이브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옆에 선생님 만나면서부터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할까 하고 시동만 켜놓고 부문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선생님이 탄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빨리 가요. 그런단 말이죠. 그때까지 내 뜻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호수공원이라도 가까이 그렇게 딱 정했으면 천천히 거기를 향해 가고, 야, 우리 지리산까지 한번 갔다 올까 하면 멀리 갈 거니까 기름도 넣고 준비를 차곡차곡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뜻이 서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라고 목표를 세웠을 때, 멀리 갈 뜻을 세운 사람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 거고, 가까이 갈 사람은 준비를 대충 해도 되잖아. 여기 갔다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일은 뜻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죠. 이제 뜻을 세우기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아까 뭘 했습니까? 지어 도랬잖아요. 이 우리 인류 모두가 살수 있는 그 방법의 뜻을 준다는 건 분자 이 도란 얼마나 크고 광범위하고 깊고 넓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뜻을 주자 이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뜻을 준 사람은 잘 돼봤자 자기만 그런 사람 될수 있잖아요. 같이 가야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뜻을 둔게 바로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성인이세요. 여기 성경 할때이 경서라는 글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도 경서 읽기 싫다고 집어던져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바락바락 해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암만 싫다 그러도 한번 따져도 결국엔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범주란 바로 돈인가요? 그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일 시급한 급선무는 뜻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 지도 즉 도의 뜻을 세운 즉 심존어 정이 불타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바를 정자, 바른 데에 보존이 되어서 풀타. 다른 데로 가지 않아. 거덕 즉, 도 득어심이 불실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덕에 근거를 두면 그 도를 마음속에 터득하게 되어서 풀실, 잃어버리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의인 즉, 인의 의거에서 한다. 인을 어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인을 어기지 않게 되면 덕성이 상용이 무력불행이요. 그 본인이 터득한 덕과 본래 받은 성품이 상용 항상 쓰면서도 무력불행. 저 물건에 대한 욕망, 물건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끝으로 유예 예술의 경지에 논다는 놀게 되면 소물분류. 하찮은 물건이죠. 하찮은 일이지. 여기 소물이라는 것은 작은 물건, 좀 작은 일, 그런 것들도 빼놓을 유자요, 빠뜨릴 유자요, 빠뜨리지 않으면서 동식이요양이니. 동자는 움직일 때고, 식자는 쉴 때예요. 움직일 때나 쉴 때나 유양, 길러지는 것이 있게 되니. 하차에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유이 풀실기 선우지서와 써그 선후의 순서를 잃지 않고 경중지 윤은 경중의 윤자는 차례 윤자예요. 경중의 차례를 잃지 않는다면 본말 겸해하고 근본과 끝이 겸 아울러서 해 해당되고 다 포함이 되고 내외 교양하야 내는 내면의 마음이고요 외는 외적인 행동 거지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이지요 내외 교양하야 내외가 다 서로 길러져서 일용지간에 날마다 무소 간극이 간자도 거성 극자도 걸력판 이렇게 돼 있지요 간자는 틈이 벌어질 간자고요 극자는 틈새 극자지요 무소 간극 잠시 잠깐이라도 그 틈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함영 종용하야 함영이라는 것은 이게 함자 영자는 다 물수변에 들어있거든요. 즉 물속에 내가 푹 빠져서 옷이 한쪽 다 젖는 것이 함이에요. 결국엔 뭐냐면 이런 덕들 이런 도 이런 것들에 거기에 푹 빠져서 종용하야 종용이라는 것은 우리 조용하다라는 말에 원말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용이라는 것은 말 없이 나대지 않고서도 거기에 푹 빠져서 홀불자직이 입어 송현지 여기라. 갑자기 그 자신이 성인과 현인의 지역에 즉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 글은 한번 쓰기 읽고 넘어갈 글이 아니고요.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지어도, 그다음에 거덕의어인 유어예 이렇게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내용이 깊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발 지어도 하면. 지자는 심지소지지비요 도적 일륜 일용지간에 소탕행자의 시야니엠 지차이심필지연즉 소적재정이 무타기지호구이람 거덕하면 거자는 집수지의 덕즉 행토의 유득어 심자야님 득지어심이요 이수지 불실즉 종시유일하야 이유 일신지 공의람 의어인하면 의자는 불위지위요 인즉 사욕진거이 심덕지전야니 공부지차이 무종식지위즉 존양지숙이 무적이 비천리지의 유행의람 유어예니람 유자는 완물적정지위요 예즉 예약지문과 사어서수지 법이니 개치리소요 이일용지 불가골자연이 조석유언하야 이바퀴의리지취즉 응보유여이 심력무소방의람 자장은 언인지 위하기 당여시야람 개치리소유이
계학마학선어 입지하니 지도적 심준어정이 불타요 거덕적 도득어심이 불시리요 의인즉 덕성이 상용이 우륵불행이요 유예즉 소물불류이 동시교양이니 학자 어차이 유이불실기 선후지서와 경중지 유논즉 본말 겸해하고 내외 교양하야 일용지간에 무속한극이 함령종용하야 홀불자치기 이버성현지 여의람.